성령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홀로 남겨졌었던 제자들, 되게 외로웠던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되게 마음이 씁쓸했잖아요. 우리의 모습 같아서. 그런데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 언제나 너와 함께할 거야, 너희와 함께할 거야라는 것들을 알려주실 때, 그때 마음에 참 기쁨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또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또 본받아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리쌤입니다. 네, 24년도 성전꽃꽂이 우리 잘 하고 계시죠? 네, 5월달에는 가정의 달이라서 또 어린이주일, 뭐 어버이주일 해서 다양하게 카네이션으로 혹은 또 모양을 또 하트로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전 동영상들 많이 서칭하시더라고요. 재작년, 작년 거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5월달에는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 중에 하나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에는 이제 성령의 뜨거운 불, 역사하심들을 나타내는 그런 붉은색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오늘은 제가 빨간색 톤의 꽃들을 조금 주로 사용을 할 건데, 오늘 이렇게 언화기를 이용할 거고요. 저처럼 높은 언화기가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없는 분들은 밑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혹은 저는 언화기는 아니지만 높은 빈 화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저처럼 사각형이면 사각형, 둥근 화분이면 원형 대자 이런 거를 놓고선 위에다 올리시기만 하셔도 돼요. 그걸 다 폼으로 채우려고 안 하셔도 돼요. 이거 같은 경우도 밑에가 깊지만 저는 그냥 플로리폼을 하나 세워서 양옆으로 고정만 해주었어요. 그래서 화기가 무겁고 깊고 하면 플로리폼을 전체를 다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초록색 수반 있죠? 정사각 쌍장, 쌍장 정사각 혹은 원형 대자를 이용하셔서 윗부분만 이렇게 이 입구만 맞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 플로리폼을 세울 수 있어서 일단 세우고 양쪽으로 이렇게 고정만 해준 상태입니다. 교회에서 빨간색 꽃들, 나무, 잎사귀 소재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실 텐데, 오늘은 저도 이렇게 빨간색 망사천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저도 매번 해마다 꽃꽂이를 할때 어떻게 할까, 어떤 모양을 해볼까 하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이렇게 막 디자인을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제 꽃꽂이를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확한 모양을 또 적은 양의 꽃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불길이라는 거, 그런 모티브를 조금 더 이렇게 색깔로 표현해드리고 싶은데, 당연히 붉은색을 다 이용하면 삼각형 모양만 만들어내도 불꽃 같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망사천을 이용하셔서 고정해가지고 불길 같은 부분들을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마 이런 천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두마 정도 빨간색 망사천을 준비해 놨는데, 교회에 있는 분들은 이 밑부분을 늘어뜨려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묶어가면서 한번 올리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같이 말체를 이용해서 고정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자, 말체를 이용해서 아랫부분에 지지대를 만들어 줄 거예요. 얘는 어디에 걸쳐져 있거나 묶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필요한데, 말체는 일단 먼저 이렇게 원추로 올라가는 듯한 모양을 그냥 살짝만 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여기가 없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맨 꼭대기 하나 놓고 일단 길이를 한번 재볼 거예요. 높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 지금 스튜디오가 높지 않으니까 높지 않은 상태로 한번 해볼 거예요. 많이 높죠? 조금 더 뒤로 가서 일방향으로 꽂을 거니까 하나. 이렇게 잘려져 있는 이 부분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자연 줄기 끝을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작품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요, 이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아랫부분이 좀더 단단하니까 단단한 부분을 꽂고 싶으시면 아래쪽에서부터 길이를 재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나서 약간 어떤
라인 감만 준 거죠. 지금 골격을 이렇게 살짝 아, 요 정도 불꽃 같은 느낌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요. 날아가면서 높이를 조정해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슝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자주 하는 거 있죠? 그 피닉스 스타일로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아래가 좁아지고 밖으로 퍼지고 위로 올라가면서 퍼지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이렇게 빨간색 천을 이용을 할 건데 너무 정돈되게 접은 듯이 하는 거는 별로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살짝 끝을 잡으셔서, 근데 끝에도 어떠냐면요, 완전히 여기 끝이 아니고 끝에서 살짝 안으로 들어서 그냥 이렇게 쑥 잡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묶으기, 망사는 구멍이 있으니까 살짝 이 말체에다 묶으세요. 혹은 그냥 걸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살짝 걸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너무 단단하게 이렇게 탁 하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부피감을 준 다음에 이렇게 살짝 볼륨감을 만들어주고 얘도 묶으세요. 말체에다 묶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다음에 이런 애들, 자,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다가 묶을 거예요. 말체 하나 더 있어도 되고요. 똑바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맨 위에 올라가서 묶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모양을 조금 정돈할게요. 가지고 있는 천 중에서 뭐 공단이어도 좋고 망사여도 좋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사실은 이렇게 불길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건데, 만약에 선생님 천이 있지 않아요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피닉 스타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로 갈까? 글라디올러스입니다. 글라디올러스. 글라디올러스 일부러 초록색을 구하기는 했는데, 빨간색 글라디올러스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사용하셔도 더 좋죠. 근데 너무 색깔이 두 개 다 빨간색이라 지금 올려놓은 이 말체 사이사이에 꽂으면 돼요. 자, 한 단에 열 본이 들어가 있어요. 계속 하시다 보면 아, 이렇게 응용해야지 라는 것들이 좀 생각나실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응용을 잘 못해요 하시면 똑같은 재료로 하시면 되는데, 똑같은 재료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대체 소재로 정해서 하셔야 되는데, 가끔 그럴 때 제가 사용하지 않았던 소재들을 선생님들이 결정하고 그 꽂았을 때 또 다른 아름다움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대체 소재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글라디올러스나 말체로 위로 쭉 뻗어 올라가고요. 이 천으로 불꽃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줬어요. 이거는 사실 취향이기도 하고 어떤 모양이나 형태의 그런 느낌을 더 조금 극대화시켜주는 오브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생략하셔도 좋고, 저처럼 망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융 아니면은 공단 이런 거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요, 우리 조금 더 붉은 톤을 한번 넣어 볼 건데, 이 안수리 굉장히 크죠? 제 막 얼굴만한데 작은 안수리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여기 비어져 있는 부분 있죠? 하나 둘 셋 하고 이 성경을 좀 표현해 주는 건데 선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수리움은 이 대가 조금 마사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너무 세게 만드시면 부러져요. 그래서 손으로, 우리 손이 식물의 온도보다 훨씬 더 뜨겁기 때문에 얘네들은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살짝 만지면서 해주시는데, 안수리움의 이
이 부분이 사실은 꽃이잖아요. 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곳을 포라고 불러요. 우리가 꽃잎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요거는 잎사귀가 변형이 된 꽃처럼 생긴 포라고 하고 여기가 꽃이에요. 근데 이 꽃의 이 육두화서라고 하나요? 요것이 길쭉하기 때문에 방향처럼 보여줄 때가 있어요.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대고 길이를 먼저 한번 재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위 잎사귀 한두 개 정도만 그냥 포함한 상태로 꽃을 꽂을 건데요. 여기에 이 글라디올러스 사이사이에 조금씩만 모양을 좀 채워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정면에서 보이는 부분도 조금 꽂아주고요. 가시 제거기 이용하시거나 칼로 이렇게 슥슥슥 긁어서. 그리고 우리가 가시 제거기를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 가시 제거기는 가시를 부러뜨리고 이렇게 살짝 으깨줘서 뾰족한 것을 조금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를 완전히 떼어내려고 가시 제거기를 놓고 막 긁으시는데 그러면 여기가 너무 많이 상처가 나가지고 그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시 제거기는 그냥 가시가 문드러지는 정도까지만 두시고 그냥 스톱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떼고 싶다. 그거는 사실은 이 칼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장미 푸에고는요, 여기에 또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칼등으로 살살살 긁어주시고 중간중간에 가시가 되어 있으니까 손 조심하셔서 또 예쁘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가시를 제거한다고 줄기를 너무 긁어놓지 마세요. 물올림 할 때도 미생물 같은 게 빨리 이렇게 침투를 하고 빨리 물이 흐려지고 막 그래요.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꽃선생 프리쌤에서는 작년에 매주 묵상 꽃꽂이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매주 새로운 꽃꽂이를 볼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계속해서 유료 멤버십으로 성장 꽃꽂이, 묵상 꽃꽂이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렴한 비용으로 매주 새로운 디자인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지난달부터 우리가 성장 꽃꽂이 디자인 베이직 수업을 오픈했습니다. 물론 52주 묵상 꽃꽂이보다는 가격이 조금 나가요. 그런데 그 수업을 들으시면은 8가지 다양한 그런 디자인 수업을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지실 수 있는데 좋은 거는 아래에 그 52주 묵상 꽃꽂이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특혜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성장 꽃꽂이와 관련된 우리 성도님들이 막 본인의 작품들도 올려주시고 사연도 올려주시고 또 예전에 프리쌤과 오프라인 수업에서 했었던 그런 강의들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등업하셔가지고 예전 강의들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우리 성장 꽃꽂이 베이직 성장 꽃꽂이 디자인 베이직 수업을 지금 이제 구독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멤버십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든지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가장 이제 실력을 키워나가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제 계절이 바뀌면 어때요? 꽃을 바꿔가고 혹은 색깔을 바꿔가고 그러면서 계속 꽂아보셔야 돼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시도해보는 거죠. 시장에도 직접 가보고 그리고 이제 유독 시장과 멀고 또 시장 그 가까운 꽃집에서도 살 수가 없고 하시는 분들은 또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회 사정에 맞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좀 처한 상황에 맞게 오늘 이 작품에서 이제 조금 포인트를 두고 싶었던 건 불이에요. 불. 말 그대로 불. 근데 어떤 그 보혈의 피 같은 느낌으로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은 아니에요. 바닥으로 막 이렇게 그게 아니고 저는 일부러 위로 올렸어요. 그죠? 성령의 불이 타서 올라가는 것처럼 성령 강림 하시는 것처럼 정말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 다음에는 시네신스라는 하얀색 필러를 가져왔습니다. 시네신스 아시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오늘은 일부러 안개에서는 좀 표현하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를 안개로 표현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뭐 빨간색 알스트로메리아, 뭐 소구, 뭐 아니면은 리시안서스, 되게 다양한 필러들, 라인 소재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좀 쭉쭉쭉 뻗어 있는 소재들을 넣으면 더 좋으신데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오늘 시네시스는 좀 키가 컸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사이들 있죠? 이런 사이들에 살짝살짝 색감만 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씩 꽂아줄까? 두 벌을 하셔도 시네시스가 한 단만 가게 될 겁니다. 자, 모양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채워주세요. 좀 밝아서 잘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완성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형태를 봤을 때는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타원형인데 위에가 뾰족한 이렇게 불꽃 느낌이 나게끔만 완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말채나 글라디올러스를 꽂을 때 제일 가운데 뒷부분을 높게 그리고 앞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를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피닉스 형태로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가 이 아랫부분이 이제 튀어나오거나 안개처럼 깔리는 듯한 느낌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런 천을 이용해 봤는데요. 교회에서 충분히 재활용하시거나 또 쉽게 또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꽃과 같이 천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같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어서 저희는 천이 있어야 하시면 체크 안 하셔도 돼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홀로 남겨졌었던 제자들, 되게 외로웠던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되게 마음이 씁쓸했잖아요, 우리의 모습 같아서. 그런데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들을 알려주실 때 그때 마음에 참 기쁨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또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또 본받아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잘 또 보내시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작품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요, 이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꽃선생 프리쌤에서는 작년에 매주 묵상 꽃꽂이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매주 새로운 꽃꽂이를 볼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계속해서 유료 멤버십으로 성장 꽃꽂이, 묵상 꽃꽂이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렴한 비용으로 매주 새로운 디자인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지난달부터 우리가 성장 꽃꽂이 디자인 베이직 수업을 오픈했습니다. 물론 52주 묵상 꽃꽂이보다는 가격이 조금 나가요. 그런데 그 수업을 들으시면은 8가지 다양한 그런 디자인 수업을,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지실 수 있는데, 좋은 거는 아래에 그 52주 묵상 꽃꽂이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특혜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성장 꽃꽂이 와 관련된 우리 성도님들이 막 본인의 작품들도 올려주시고 사연도 올려주시고 또 예전에 프리쌤과 오프라인 수업에서 했었던 그런 강의들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등업하셔가지고 예전 강의들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